조계종 불교음악원 한국불교음악학회가 한민족 전통음악의 뿌리이자 정체성이라고 할수 있는 불교음악 연구의 성과들을 공유했습니다. 한국불교음악학회는 어제 서울 봉은사에서 불교로 보는 한국음악사, 삼국시대부터 현대 불교음악까지를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는 봉은사 주지 원명스님의 축사 이후 한명희 한국불교음악학회장의 동서 문명교류의 대동맥, 실크로드에 대한 기조 발표로 이어졌습니다. 불교 음악으로부터 시작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제1견지 때 그때는 문서로 부처님의 말씀을 견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선창을 하면은 후창을. 그래서 아란존자가 여시아문 우리 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와 같이 들었다. 박범훈 불교음악원장은 봉은사 회주 자승 스님의 원력 속에 봉은국악 합주단과 봉은사 합창단 등을 통해 이룩한 불교음악의 성과들을 발표했습니다. 이 밖에 세미나에선 악학괴범 속의 불교음악 기록 연구와 문헌자료를 통해 본 고려시대 불교음악, 고문헌 불교음악 기사 검토 연구 등 다양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으며 성청원, 동국대 연구교수 등이 이에 대한 의미를 논평했습니다. 한국불교음악학회는 앞으로도 숭유억불의 조선시대와 일제의 사찰령, 개화기 등의 불교음악에 대한 연구 발표를 지속할 계획입니다.